정말 대망의 마지막 무대, 마지막 무대 우리 포켓걸스의 빵빵! 빵빵 첫 무대로 들어봤는데, 자 먼저 우리 포켓걸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주머니의 쏘! 안녕하세요, 포켓걸스입니다. 아, 네, 포켓걸스 주머니 여자들이죠. 네, 그래요. 네,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다. 그런 뜻이요, 맞죠? 네, 네. 맞아요. 우리 한 분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, 포켓걸스 연진이가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포켓걸스의 하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포켓걸스 세린입니다. 네, 자 이렇게 세 분 누가 리더죠? 누가? 네, 네, 저요. 아, 우리 연지 씨가 리더. 리더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죠? 뭐 싸움 실력인가요? 네. 어떻게 되는 거죠? 나이가 제일. 아, 나이가. 네, 오늘 실제 나이는 여기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맞겠죠? 자, 그러면은 우리 포켓걸스 마지막 무대를 열으신데 요즘요 제가 뭐 SNS나 이런 데서 보고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종횡무진 엄청나더라고요. 엄청난데 어디 어디까지 가보셨는지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. 아 해외요? 네. 해외 동남아랑 중국, 일본, 예, 네, 중국으로. 야, 뭐 다 돌아다니시네요. 네네. 안 그래도 뭐 SNS로 보니까요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계시더라고요. 자,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우리 포켓걸스만의 저런 거 없나요? 뭐 매력 발산, 뭐 비장의 무기. 비장의 무기 이런 거 없나요? 포켓걸스의 네 그래요 리더 우리 연지 씨가 포켓걸스 홍보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. 아 저희 포켓걸스는요 다방면에 되게 많은 걸 잘할 수 있는데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랩도 잘하고 애기도 많은 그룹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 완벽한 그룹이네요. 자 두 번째 무대는 어떤 무대? 준비해 주셨나요? 네, 깜찍한 무대 준비했습니다. 깜찍한 무대. 네. 자, 그럼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포켓걸스의 무대, 깜찍한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